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 이즈웰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 그린푸드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로 존재하는 기업이고요. 크게 보면은 현대 백화점 그룹사에 이제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대기업군에 이제 속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내세우는 국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협업 구도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액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 전망 또한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업이나 이제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종합 의료 정보 관련해서 콘텐츠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임직원들, 각 기업들의 이제 임직원들의 멘탈, 헬스케어 등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복지를 위한 여행, 리조트나 이러한 연계된 이제 여행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관련한 결제 수수료를 매출, 주 매출원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익이 반영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효과가 이제 지속됨으로 인해서 원자재나 부재료 등이 필요한 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를 하는데, 현대 이즈웰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 않고요. 결제 플랫폼이 중요하고 결제 수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제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이제 변화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복지 또한 복지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상향 조정,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전망 또한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부분을 본다 하면은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40억,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FOMC 관련한 이제 회의 결과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면은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반등 기조를 잡을 수 있지만 7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7월 달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모아가시는 종목, 그리고 미래 가치를 한번 보면서 종목들을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내려온 자리이죠. 올해 3, 4월까지만 하더라도 11,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던 올라왔던 종목이 현재 8,000원 중반대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자리 자체가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단기 추세만 올라탈 경우 반등 흐름, 이것만 잘 이용해도 안정적인 수익 가능하다. 그리고 성장성 좋은 종목은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 잡아드리자면 10,0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현대 이즈웰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